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 만찬 목요일 미사에는 영성체를 코로나19 이전 때처럼 시행합니다. 봉사자들의 안내에 따라서 나오셔서 성체를 영한 뒤 자리에 돌아가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오늘 에이즈 환자를 위한 헌금 봉헌이 있습니다. 성전 입구에 봉헌 바구니가 마련되어 있으니 준비되시는 분은 거기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가지고 계신 휴대폰의 전원이 꺼져 있는지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교육자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님 만찬 성목요일입니다. 이 미사에서 성체 성사의 신비와 사랑의 새 계명을 묵상하며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미사를 봉헌하시는 사제를 맞이하며 모두 일어나시어 입당송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주님은 우리 구원이요 생명이며 부활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과 자유를 얻었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상의 죽음을 함께 아파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부활을 준비하는 성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중에 특히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 그리고 모레 토요일을 거룩한 3일 파스카 성삼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곧 잡히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식사를 하시며 당신의 몸과 피를 성체 성사로 남겨주시는 날이 바로 오늘 성목요일, 우리가 지금 재현할 주님 만찬 성목요일 미사가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몸소 씻어주시며 섬기는 삶을 행동으로 가르쳐주신 날이기도 하지요. 오늘 그러한 전례의 의미, 또 이날의 의미를 함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이 미사를 열심히 드리고 또 이 미사 중에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도 그 마음처럼 살기를 함께 다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수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께서는 죽음을 앞두시고 이 거룩한 만찬으로 새롭고 영원한 제사와 사랑의 잔치를
교회에 맡기셨으니 이 놀라운 신비에 참여하는 저희들에게 넘치는 사랑과 생명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제일 독서는 탈출기 말씀 12장 1절에서 8절과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 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흘 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마다들과 맛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주님께 갚으리요. 구원의 잔 받들고 주님의 이름 부르리라.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주님께 성실한 이들의 죽음이 주님 눈에는 참으로 소중하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아들, 당신이 제 사슬을 풀어주셨나이다.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주님께 감사제물 바치며 주님 이름 부르나이다.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 나의 서원 채우리라.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네. 오늘의 제2 독서는 사도 바울의 코린토 1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복음 한호송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의 복음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진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네, 비록 화려한 전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을 마음속으로 준비해 오고 기도하셨고 또 이 전례라는 형식의 또 어떤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 주시느라 정말 많은 분들이 봉사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긴 작년을 생각하면 우리 작년에는 바로 이때 셧다운 명령이 내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사상 초유의 우리 신자들로선 그죠?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물론 1년이 훨씬 지난 지금에도 사실 여러 가지 상황을 또 둘러보면 물론 희망이라는 것이 좀 더 가까이 와 있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아직도 뭔가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늘 일상처럼 여겼던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아직은 조금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을 또한 실감하게 되지요. 예,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 부활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부활 이후에 우리도 또 우리 성당도 이제 더 많이 또 모든 면에 있어서 회복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자 합니다만은 역시 우리 신자분들의 안전이 제일 먼저이기 때문에 물론 또 그 안전은 신자분들 본인과 가정에서 더 잘 알고 계시고 또 잘 또 지키실 거라 믿기 때문에 네, 어떠한 우리 신자분들께 대한 강요나 뭐 그런 것들 없으니 네, 적어도 뭐 이제 미사도 뭐 생기고 미사도 열리고 여러 가지 것들 하려고 하는데 정작 상황이 이래서 또 성당에 가지 못하는 또 되려 그래서 또 미안해하는 신자분들이 계실까 전 두려운데 미안해하지 마시고 네, 온전히 안전하다 느껴지셨을 때 언제든지 네, 다시 또 성당에 발걸음을 또 하실 수 있는 날이 올 테니까 예.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은 뭐 물론이고 우리 주위 사람들 우리 하루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는 마음 뭐 성당이면 어떻고 집에서면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계신 곳 어디나 하느님 안 계신 곳이 없으니 예. 기도 중에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대형광성을 얼마 만에 노래로 해봤죠? 그것도 무반주로 아마 처음이실 겁니다. 네, 그죠? 네, 신부가 이렇게 혼자 더군다나 무반주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면 이제 아주 신학교 신학생이라는 타이틀이 붙기도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보통 뭐 12월 달에도 그렇고 1월 달에도 있고 합니다만은 이제 사제 서품식 때 이제 서품 받으시는 신부님 또는 부제님들을 위해서 이제 주교자 성당에 가서 성가 연습을 해요. 네, 특히 이제 1학년 신입생들은 무조건 의무 참석이죠. 예. 근데 꼴에 신학생이라고 넥타이 메고 네, 정장 입고 네, 주교자 성당으로 가서 성가대석에서 하루 종일 노래를 연습합니다. 네. 신부님들이 노래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어요. 시작부터 노래와 함께 성가와 함께 하니 말입니다. 저도 갑자기 오늘 이 성육 축성 미사가 생각났던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집에 가고 싶어 할 때 밖에 나가고 싶어 할 때 제일 먼저 외출이라는 네, 광명의 빛을 보여주는 행사가 바로 성육 축성 미사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성육 축성 미사를 또 성가대로서 참석한다고 학교에 와서 또 신입생 때 또 성가를 예, 연습을 합니다. 입학 전에도 성가 연습을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첫 외출을 맡기 위해서 또 성가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 신부들이 노래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 노래를 혹시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을 분들을 위해서 합리화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첫 외출을 하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너무너무 기쁘게 예수님의 부활 덕분에 또 방학도 단 며칠이라도 주어지니까 또 외출도 할 수 있고 또는 집에도 다녀올 수 있고 네. 그런데 신부가 되어서 정작 이렇게 매년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시기의 전례이긴 하지만 이런 전례에 신경을 쓰고 또 가는 본당이나 가는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의 또 전례를 준비하다 보면 사실 늘 새로운 것 매한가지고 신자분들만큼이나 또 새로운 신부님 모셨으니까 이분은 또 전례를 어떻게 하시려나 신자분들은 또 거기에 또 이제 특히 전례 봉사자들은 거기에 또 이제 신경이 곤두서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신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변명 같지만 작년에 우리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또 그 전년도에 저는 또 안식년이었어요. 물론 피정의 집에서 이제 다른 신부님들과 함께 지내긴 했지만 그래도 본당에서 이런 전례 같은 전례는 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본당 신자분들과 마주하고 성삼일, 성주간 전례를 하는 것은 무려 3년 만이에요.
신부 생활을 20년을 했는데 그 하필 그 3년 동안 네 공백 기간이 본의 아니게 주어지고 이렇게 다시 정말 부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는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예전 같은 여러분만 하더라도 기억하시겠지만 뭐 성가대 또는 뭐 좀 더 밝은 분위기에서 더 많은 교우분들과 함께 이 축제의 날을 함께 지내셨을 텐데, 사실 올해도 완벽하게 그것을 구현하지 못하니 조금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내년에는 그죠? 네. 분명히 더 벅찬 희망으로 우리가 부활을 준비할 수 있고 성삼일 전례를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또 한번 가져보면서 지금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만으로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하느님께 당연히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또 앞에서 또 뒤에서 준비해 주신 모든 우리 신자분들께, 또 오늘 이 시간 여기 함께 와주신 분들, 또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못 오신 분들, 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으로 보고 계실 모든 분들께 감사. 예, 다 아시다시피 오늘 저녁 이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신 예수님, 유다의 배반으로 잡혀가셔서 빌라도의 재판받고 십자가형에 처해지십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 우리가 흔히 오후 3시경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따라서 내일 오후 3시에는 우리 신자분들, 혹시 여러 가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야외 십자가의 길에 오셔서 함께 십자가의 길 기도 바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 8시에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코 허망한 무의미한 죽음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 처참한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구원의 십자가였음을 기억하는 십자가 현양 전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은 토요일 자정을 지나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다고 하지요. 우리는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빛이심을 기억하고자 보통 토요일 늦은 밤에 함께 모여 빛의 예식을 전례 안에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자정이 지나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렇게 성삼일 파스카 예식이 순차적으로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오늘 성목요일 하면 순환과 죽음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사실 오늘은 축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남을 큰 선물, 바로 성체, 성체 성사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날. 그렇게 성체를 만지는 사제직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첫 부분에 나오는, 저 개인적으로는 성서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와닿는, 예수님의 마음이 와닿는 말씀, 끝까지 사랑하셨다. 오늘도 그렇게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야 한다는 것을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몸소 보여주신 거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나 한 사람 잘 되고 내 가족 잘 되는 일들이 내 인생 최대의 보람이라고 보통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철저히 물질적인 것들에 눈이 멀고 다른 사람, 아니 먼저 자기 자신부터 과대평가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는
비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과소평가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도 않으려 하고 들어야 할 이웃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하느님과 이웃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데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알아듣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 잘남 덕이 아니라 어떠한 베푸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을 생각하며 삽니다. 하느님이 베푸신 그 이웃들조차 외면하지 않고 돌봐주고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하느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진리를 꿰뚫어보는 사람도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더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신앙인은 앞서 말씀드렸듯 어떤 베푸심에 있어서 자기가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그저 사람들 사이에 묻혀 있으면서 세상 약삭빠르게 편하게 오늘도 무사히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겨주신 말씀은 바로 그토록 내어주고 쏟으신 당신의 삶이 우리의 삶 안에서 실천으로 나타나게 살라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몸이라는 빵을 먹고 당신의 피라는 잔을 마시면서 당신의 그 삶, 말 그대로 내어주고 쏟으신 당신의 삶이 우리의 어떤 삶의 원리로 살아있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에서는 최후 만찬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끝까지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또한 모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예, 식탁은 음식을 먹는 장소이지 팔을 씻는 곳이 아니거든요.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어쩌면 무리를 하면서까지 예수님의 그 발 씻으신 이야기를 최후의 만찬 자리에다가 갖다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 사람의 발을 씻는 것은, 씻기는 것은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는 일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남기신 이 성찬은 우리를 이처럼 종과 같이 겸손한 섬김으로 부른다는 말이에요. 오늘 복음의 이야기에서 베드로는 사양을 하죠. 제 발만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예. 이 발 씻음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발을 씻어줄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발 씻음이 의미하는 이 종과 같은 섬김 안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팔을 씻어주시고 당신 몸과 피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당신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주셨고요.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물론 그 전에 앞서 반성도 많이 하게 되지만 우리의 섬김으로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우리는 점점 작아져야 할 텐데 이건 맨날 거꾸로 사니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이 주님 안찬 성목요일 미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미사에 함께하는 이 은혜를, 이 은총을 간직하시고 우리도 예수님과 적어도 관계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신앙인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안에서 드러내면서 나타내면서 그분과 영원한 끊어지지 않는 그분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그분은 나를 그렇게 대해주시기에 참 감사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잘 그러지 못하는 거 인정하고 그런 것들 안에서 나약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니 나도 그리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함께 주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자분들 오늘 이 미사에 오셔서 함께 하신 이 깊은 전례의 의미 또 말씀의 의미 모두 여러분께서 잘 간직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예, 오늘은 신경은 없고 보편지향 기도만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파스카 만찬상에 함께 모이게 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바램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만찬을 기념하는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이시며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저희도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온 인류의 감염병 위기 속에서 애쓰는 세계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어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며 이 어려움을 끝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버림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사회와 이웃의 무관심으로 버려진 이들을 보살피시고 저희는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 구성원을 이끌어 주시어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마다 받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세상의 빛을 밝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가깝게는 저희가 사는 이곳으로부터 멀리는 다른 나라까지 지금 이 세상은 온갖 증오와 폭력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과 증오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폭력과 증오가 끝날 수 있도록 저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며 더 나아가 저희 안에서도 은근히 자라고 있는 남을 향한 폭력의 마음, 남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서 내려놓도록 저희의 죄부터 용서하소서. 그리고 폭력과 증오로 결국 돌아가신 예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것이 당신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늘 잊지 말아야 할 기도임을 아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저희의 매일매일의 삶 안에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저희 또한 매일 기도 안에서 폭력과 증오로 희생된 이들을 기억하고 그 폭력과 증오를 멈출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청하오니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 오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여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오니 이 거룩한 신비를 정성껏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사제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길이 지속되는 제사를 제정하시어 먼저 자신을 아버지께 제물로 봉헌하시고 저희도 당신을 기억하여 봉헌하도록 명하셨나이다. 저희를 위하여 희생되신 주님의 살을 받아 먹어 저희는 튼튼해지고 저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시어 저희는 깨끗하여지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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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예, 오늘은 성찬례가 제정된 날이기 때문에 감사기도 조금은 길지만 제 1양식으로 바치겠습니다. 인자하신 아버지,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간절히 청하오니 이 거룩하고 흠없는 예물을 받으시고 강복하소서. 먼저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위하여 예물을 바치오니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블레이스와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보편 신앙을 오롯이 받드는 모든 일을 돌보시오 세상 어디에서나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일치하게 하시며 지켜주시고 다스리소서. 주님, 주님의 종들, 여기 있는 당신 자녀들을
기억하소서. 아울러 주님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의 믿음과 정성을 알고 계시오니 이들을 굽어보소서. 저희는 이들을 위하여 찬미제사를 바치나이다. 여기 이들도 자신과 일가 친척과 친지들이 안전하게 구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 모아 영원하시며 살아계신 참하느님께 이 찬미의 제사를 바치나이다. 저희는 온 교회와 일치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몸과 피를 내어주신 이 거룩한 날을 특별히 기념하나이다.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영광스러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비롯하여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사도들과 순교자들, 베드로와 바오로, 안드레아와 그 밖의 모든 성인을 생각하며 공경하오니 그들의 공로와 기도를 보시고 모든 일에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보호하소서.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몸과 피를 제자들에게 내어주시며 거룩한 성사로 거행하게 하신 이날 저희 봉사자들과 온 가족들이 바치는 예물을 기꺼이 받아주소서. 저희를 한평생 평화롭게 하시며 영원한 벌을 면하고 뽑힌 이들의 무리에 들게 하소서. 주 하느님, 이 예물을 너그러이 받아들이고 강복하시어 참되고 완전하며 합당한 제물 사랑하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저희와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순환 전날 바로 오늘 저녁에 거룩하신 손에 이 빵을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전능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거룩하신 손에 이 귀중한 잔을 드시고 다시 감사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주님, 저희 봉사자들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성자 우리 주 그리스도의 복된 순환과 죽음을 이기신 부활과 영광스러운 승천을 기념하나이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베푸신 선물 가운데 이 깨끗한 제물, 거룩한 제물, 흠없는 제물, 영원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존엄한 대전에 봉헌하나이다. 이 제물을 인자로이 굽어보시고 일찍이 주님의 의로운 종 아벨의 제물과 저희 조상 아브라함의 제사와 대사제 멜키세덱이 바친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을 받아주셨듯 이를 받아들이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전하오니 거룩한 천사의 손으로 이 제물이 존엄한 천상제단에 오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제단에서 성자의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실 적마다 하늘에 온갖 은총과 복을 가득히 내려주소서. 주님, 신앙의 표를 지니고 저희보다
먼저 평안히 잠든 주님의 종들, 오늘 미사 중에 기억하는 마 요아킴과 당신 자녀들을 생각하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 쉬고 있는 모든 이들을 행복과 광명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끝없는 자비를 바라는 주님의 종인 저희 죄인들도 거룩한 사도들과 순교자들, 요한과 스테파노, 마티아와 바르나바, 이냐시오와 알렉산델, 마르첼리노와 베드로, 펠리치타와 페르페투와 아가다와 루시아, 아네스와 세실리아, 아나스타시아와 그 밖에 모든 성인과 더불어 살게 하시며, 비록 저희의 공과 덕이 부족하오나 용서하시어 그들 무리에 들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온갖 좋은 것을 창조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생명 주시고 강복하시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영성체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모두 일어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오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면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에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오늘 여러분께서 예전처럼 영성체를 미사 중에 하신 것은 이제 요 미사 후에 제가 감실을 비우고 성체를 순환 감실에 옮겨놔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 신자분들이 함께 보면 이제 순환 감실에 계실 예수님을 묵상하시면서 조금 있다가 이제 해설자의 안내 때 그때 조용히 퇴장하시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영성체우 기도 드리고 내려가서 성함을 모시고 순환 감실에 갔다 올 때까지 잠시만 침묵 중에 기다려 주시고요. 제가 와서 이제 우리 봉사자들이 십자가를 가리우면 제가 올라올 때 그때 이제 여러분은 조용히 멘트에 따라 퇴장하셔서 조용히 집에 돌아가셔서 내일 하루 뭐 너무 다 잘하시는 날이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날이니까 특별한 뭐 병이 있으시거나 노약자가 아니신 다음에는 네, 금욕도 한번 금식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아시죠? 네, 그리고 이왕이면 금욕도 네, 일부러 성금요일날 더 네, 불 밝히고 고기 먹을 일은 없겠지만 네, 내일은 그렇게 종일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드리지 않으면 누가 기억해요? 그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내일이 예수님 돌아가신 거 생각할 겨를 있겠어요?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우리들이 기억해드리지 않으면 누가 기억합니까? 그죠? 내일 하루는 더욱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함께 묵상하는 또 그런 거룩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듯이 오후 3시에 먼저 야외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걱정들, 생각들이 많으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야외에서는 행사이니만큼 좀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본인 안전이 염려되시면 집에서 십자가의 길 하셔도 돼요. 꼭 야외에 나오셔야만 십자가의 길 하시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도 십자가의 길 하실 수 있으니까 전혀 그런 것들 때문에 네, 예수님을 기리는 그것 때문에 서로 감론을 박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참 미안한 일이죠. 그죠? 예, 절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본당의 전례나 행사에 어떤 강요도 없고 또 실수는 있을 수 있죠. 인간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제발 네, 신부의 결정을 믿어주시고 안전하다 여기시면 함께 하시고 또 걱정이 되시면 다만 나오셨을 때는 서로 간의 간격 지키시고 교구의 사순절 이 가이드에 따르면 십자가의 길은 할 수 있지만 예전처럼 신자들이 우르르 이동하면서 각 처마다 다닐 수는 없다. Don't move라고 써 있어요. 네, no move. 움직일 수 없어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오시면 자기 자리에 서 계시면 돼요. 비록 아주 멀고 조금 뭐 예, 불편하시겠지만 자기 자리에 끝까지 계시면서 몸만 트시면서 14처 행렬에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봉사자들의 가이드라인에 철저하게 함께 따라주시면서 오실 분들은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 예식 후에 내일도 공동 사제경 함께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뭐 마음 같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 무리는 하지 마시고 나오실 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함께 나오셔서 예수님의 죽음 기억해 주시고 저녁 8시에는 역시 순환 예절이죠. 네, 내일은 예수님이 안 계시 돌아가시고 안 계셨다 해서 그 시간에는 우리가 미사라고 부르지 않고요. 1년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미사라고 부르지 않는 날이 성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순환 예절 함께 말씀의 전례 그리고 십자가를 보여주는 예식과 영성체로 내일은 예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나면 이제 토요일 저녁에 파스카 성야 우리가 부활 성야 미사를 봉헌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늦은 저녁 시간에 이게 얼마 만입니까? 저녁 미사를 드려본 지가 얼마 만이죠? 한 1년 지났죠? 네, 저도 아까 이 시간에 나오는데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 거지? 네, 당연히 걸었을 그 길을 이렇게 1년이 넘어서 네, 저녁 미사에 우리 신자분들을 뵌다는 생각을 하니 마음이 또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실 때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오셨으니 이 미사의 은총 속에서 오늘 편안히 잘 주무시고 네, 비록 우리는 잠을 자지만 네,
정말 피땀 흘리실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기도 해주시고 편안히 잘 쉬시고 내일도 거룩한 성금요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성 채우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현세에서 성자의 만찬으로 힘을 얻고 영원한 잔치에서 은총을 가득히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제 성당 안에 감실은 비우고 성체를 순한 감실로 옮겨 모시게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오늘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성체 성사를 세우시고 십자가에 높이 현양되심으로써 그를 완성하였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순환과 돌아가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류의 구원이 성체 성사 안에서 바로 오늘 재현되고 있음을 삶 속에서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모두 몸을 돌려 성체를 향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예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침묵 중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으로 주님 만찬 예식이 끝났습니다. 내일 주님 순환 성 금요일 예절은 오후 3시에 야외 십자가의 길이 있고 저녁 8시 주님 순환 예식이 있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여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순환 감실, 성체 조배는 하지 않겠습니다. 퇴장 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장하실 때 제대 중심의 오른쪽 자리 뒷부터 안내 봉사자의 지시에 따라서 차례대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